일단은 그 라이브 커머스라는 게 최근 좀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네. 이 라이브 커머스 정확히 어떤 건가요? 라이브 커머스는요, 요즘에 되게 핫한 이슈잖아요. 네. 근데 뭐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라이브 커머스는요, 라이브 스트리밍,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동영상을 재생하고 제공한다는 라이브 커머스의 라이브 스트리밍과, 그리고 전자상거래를 말하는 이커머스를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상대방과 소통을 하면서 쇼핑을 하는 것을 라이브 커머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 소통을 하면서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일방적인 정보를 전달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라이브 커머스는요,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고객들이 댓글창을 통해서 소통을 해요. 이야기를 하고 질문을 주고, 그 질문을 셀러분들은 이제 읽으면서 고객들과 소통을 하면서 질문에 답을 하고, 또 궁금하신 거 물어보시면은 답을 하고 또 이야기를 해드리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제품 테스트를 하는데 이제 보통 홈쇼핑 이제 자기들이 기획을 해서 하는데 이제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뭐 채팅창 이런 걸 보고 이런 거 해주세요 하면 이제 그런 걸 실제로 테스트하고 이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이 라이브 커머스에 처음 이제 하시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남편이 몇 년 전에 중국에 출장으로 장기 출장을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따라서 그냥 처음에는 놀러 가는 듯한 느낌으로 갔었어요. 근데 거기서 저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이 뭐 골프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은 중국어 선생님이 이렇게 방송을 보시면서 핸드폰으로 구매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국의 홈쇼핑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라이브 커머스였더라고요. 그때는 라이브 커머스라는 단어도 모르고 그냥 중국에서는 이렇게 홈쇼핑처럼 이렇게 모바일로 보면서 구매를 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막연하게 정말 저게 우리나라에도 들어오면은 나도 해야겠다. 다들 일반인 분들이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은 빠르게 시작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막연하게 생각만 했었는데 나중에 생각보다 빨리 들어왔더라고요. 코로나 시절을 겪으면서 이게 쇼핑의 흐름이 바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빨리 들어와서 이제는 기회가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라이브 커머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중국에서 이제 먼저 시작했군요. 네, 맞습니다.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IT 쪽 우리 강해가지고 제일 먼저 시작할 줄 알았는데, 이 라이브 커머스를 누가 하면 좋을까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모든 분들이 시작을 했으면 좋겠지만은 지역 경제를 지금 살리고 계시는 분들, 소상공인 분들이 가장 빨리 시작을 하시고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시장에 들어오시면은 정말 매출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드는 시장이 라이브 커머스입니다. 그러면은 뭐 지금까지 좀 뭐 가르쳐 주셨거나 만나셨던 분들 중에서 소상공인 분들이 주로 어떤 물건을 파시는 분들이 주로 상담을 좀 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역 경제 중에서 지금 저는 거제에 있어요. 거제에 있으면서 거제 특산품을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강의를 들어보시고 가시더니 이렇게 또 강의 내용 중에서 접목을 시키니까 방송에 이 전체적인 흐름이 많이 좋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주로 어떤 물건을 파시는 분들이었어요? 거제 유자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오늘 가져왔거든요. 그 유자를 파시는 분도 계셨고, 그리고 또 버섯. 버섯? 네, 버섯도 있었고, 그리고 정말 작게 자기 이제 이거를 만들어서 판매를 할 건데 계획이 있는데 라고 하시면서 문의를 주신 분들도 계세요. 이제 이벤트 제품이라든지 이런 제품들도 있고, 그리고 손이 워낙 금손이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 이렇게 집에서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싶은데 이런 것도 가능할까요? 라고 문의를 주신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일단 그냥 지역 소상공인 분들이잖아요. 그럼 되게 이제 뭐 부끄러워서 못하실 것 같은데. 맞아요. 어떻게 그걸 약간 설득하시고 하라고 하세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소상공인 분들이 라이브 커머스를 이제는 하셔야 된다는 거는 이야기를 듣고 어느 정도는 하시고 싶다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대행을 맡기려고 하시는 분들이 그쵸, 많으세요. 네. 네. 많으신데 대행비가 진짜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만만치가 않아요. 그쵸. 그리고 홈쇼핑처럼 한번 방송을 했다고 해서 정말 폭발적으로 반응이 올라오고 매출이 늘어나는 건 라이브 커머스는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꾸준하게 방송을 하셔야 되는데 10회만 방송을 해주세요라고 대행을 맡기시더라도 네. 몇백만 원 단위로 이루어져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한 10번? 20번? 이렇게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대표님들이 제일 자기 제품을 잘 알고 상품을 제일 잘 아니까 대표님들이 한번 설명해 보세요 라고 설득을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대표님들이 처음에는 네. 어우 진짜 난 말 못하고 네. 방송에서 긴장되고 네. 버벅거리고 해서 네. 못하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 생각보다 진짜 3, 네. 2, 1 하시면은 네. 말씀을 생각보다 잘 하세요. 진짜 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는 경우도 있고 네. 대표님들 분들 중에서도 자기가 이렇게 말을 잘할 줄은 몰랐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라이브 커머스가 정말 지역 소상공인들 분들 꼭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약간 멈칫멈칫 내가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라이브 커머스에 관심을 가지고 시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좋을 것 같아요. 라이브 커머스를요, 이제 원하든 원치 않든 비대면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사회적인 라이프 스타일도 많이 바뀌었고 쇼핑의 이 흐름도 많이 바뀌었어요. 회사를 다니는 모습과 학교를 다니는 모습도 많이 바뀌었는데요. 특히 쇼핑을 하는 모습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엄마 손잡고 우리 떡볶이 하나 먹으면서 장 봤던 네, 시절 그쵸, 그쵸. 있잖아요. 그 시절을 지나서 이제 홈쇼핑을 전화로 하던 시절을 네. 또 지나서 이제 PC로 구매를 하던 시절을 지났습니다. 예전에는 쇼핑 하나 하려고 하면은 컴퓨터 켜서 검색하고 공인인증하고 또 네. 그렇게 했었는데 네. 이제는 모바일로 모든 게 가능해요. 그쵸,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더 이상 고민하시지 마시고요. 이게 코로나가 끝났다고 해서 네. 유행처럼 그냥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이제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이제는 어렵다고 피하지만 마시고요.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제 흐름이 됐군요, 하나에. 네, 그쵸. 이게 이제 뭐 피하면 이제 뒤처지는. 그쵸, 네. 그럼 이제 그 라이브 커머스 쇼핑 방식이 지금 이 시대에서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길래 이거를 해야지만 매출이 증가하고 좋은 이제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라이브 커머스의 제가 최고의 장점이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들을 만나보면은 라이브 커머스의 장점이 세 가지가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구매를 할 때 보지 못하고 상세 페이지만 보고 그쵸. 구매했을 때 네. 혹시 실패한 적 있으세요? 사진 파일도 있고 그게 참 다르잖아요 사실 맞아요 네. 진짜 저 같은 경우에도 옷을 샀는데 맞아요. 모델 핏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네, 근데 그거 반품하기 쉽던가요? 아 아니죠 못하죠 맞죠 네. 그래서 보통 장롱 안에 있거나 아니면은 중고 거래나 친구들에게 그냥 주거나 이렇게 그냥 실패했던 적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요 충분하게 방송으로 소통을 하면서 이거 입어주세요 아니면 이거 맛이 어때요 매운가요 짠가요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가요 이렇게 다들 질문을 하고 구매를 하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쇼핑을 한다는 거에 불안감을 없애줘요 그게 최고의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신뢰감 형성에 좋습니다 사실 판매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고객님들이 정말 원하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네. 근데 피드백을 고객님들이 방송 중에 이건 어떤가요? 배송이 언제 되나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서 빠른 피드백이 가능하니까 이제 고객과의 소통에서 이제 신뢰감이 형성이 되고 물건을 다시 판매자 입장에서는 반품을 하겠다라는 이런 고객에 대한 신뢰감도 반품을 하지 않겠다라는 반품률도 낮겠네요 그럼 그쵸 반품률도 낮고 세 번째 장점이 네. 또 구매 전환율이 좋아요 그것처럼 이제 네. 반품률도 낮을 뿐더러 구매 전환율이 정말 좋은 게 네. 우리나라에는 저는 그런 이야기 들었거든요 돈을 아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네.
장바구니에만 담아둬도 이제 아유, 마음적으로 네. 이제 그걸 샀다라는 심리가 생기면서 실질적으로는 쇼핑에 이 결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돈을 아끼는 방법이라고. 네. 근데 판매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구매 전환율이 일어나지 않으면. 소용없죠. 뭐. 매출이 일어나지가 않는 네, 거잖아요. 그쵸. 근데 라이브 커머스는 한 시간 동안 이 제품을 꼭 사야 하는 이유를 계속해서 푸시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구매 전환율이 좋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구매 전환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네. 이 퍼센트가 낮아요. 낮아요? 네.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한 1%. 1%. 그리고 네. 이제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네. 5%에서 오, 8%로 와. 정말 구매 전환율이 그만큼 높고요. 네. 그리고 정말 중국의 왕홍들, 네. 중국의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왕홍들은요, 네. 구매 전환율을 20%까지가 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왕홍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인플루언서가 사실 팬들이 그쵸? 사는 게 높은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 이커머스 구매 전환율 비교해보면 거의 5배에서 8배가 그쵸? 높네요. 네. 제가 그 쿠팡 그 링크 있잖아요. 네네. 그거 블로그 해서 해보면은 0.01% 나거든요. 구매 전환율이. 네, 그렇죠. 그래서 아. 0.3%, 0.1% 네. 이렇게 정말 낮습니다. 근데 이게 참 이게 놀라운 게 저는 이제 라이브 커머스 할 때 이제 그냥 제품에 대한 이제 질문과 답변을 받는 줄 알았더니 아까 말했던 배송에 대한 것도 바로바로 네. 바로 해주니까 네. 이제 보는 사람 입장에 굉장히 속도 시원하고 네, 신뢰감이 확실히 높아질 것 같네요, 진짜. 네. 보통 이제 댓글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후기창에 가면은 네. 배송이 빨라서 좋았어요 라는 말들을 정말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배송만 잘 그걸 해주셔도 신뢰감 상승에 정말 좋습니다. 근데 이 라이브 커머스를 이제 시작해야겠다, 어떤 소상공인분이 시작하겠다 하면은 네. 어떤 뭐 장비 준비 이게 이런 게 좀 필요할까요? 저는요 네. 처음부터 너무 많이 뭐 장비를 구매하고 카메라를 사고 또 조명 같은 거를 너무 많이 준비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네. 하시다가 하나씩 필요한 거를 구매를 하시라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네. 그게 또 라이브 커머스의 장점이죠.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필요해요? 카메라라든지 아니면은 조명이라든지 그리고 삼각대라든지 요렇게만 있어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카메라는 뭐 우리가 뭐 DSLR 이런 거 쓰는 건가요? 아니요. 스마트폰. 스마트폰. 네. 아. 스마트폰 하나면요. 요즘에는 다 가능해요. 그럼 이제 스마트폰 다 들고 있으니까. 네. 그럼 이제 삼각대가 다 이제 3,000, 5,000 정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거 정도 있으면 바로 시작할 수 네,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집이 네. 스튜디오가 되고 세트장이 되고 그리고 식탁이 정말 좋은 무대가 될 거고 그리고 주방이 정말 좋은 세트장이 되실 거예요. 아. 그럼 이제 딱 봐도 이게 무자본인데. 네. 이게 아까 이제 구매 전환율 보니까 네. 엄청나잖아요. 네, 5에서 8%면 진짜 엄청나죠. 0.01% 비율이면 800배 나요. 네. 그런데 무자본 고수익이잖아요. 네. 이렇게 이제 무자본 고수익이 될 수 있는 좀 이유가 있나요? 보통 라이브 커머스를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소상공인분들, 대표님분들, 지금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과 그리고 지금 당장 내가 판매할 제품은 없지만 인플루언서 분들이라든지 모바일 쇼호스트 분들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가 나누어지는데요. 저는 이 판매할 물건이 있는 분들, 대표님분들이 라이브 커머스를 시작하시기에 훨씬 좋은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드려요.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 라이브 커머스를 시작을 하실 때 일단 기본적으로 물건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자기 물건을 판매를 하고 그리고 또 대행을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는데 대행비를 진짜 아끼실 수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판매를 하면서 매출이 올라가고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이 저장이 돼요. 그래서 그 동영상을 가지고 또 홍보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일석삼조의 효과를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뭐 우리가 이제 라이브 커머스 한다. 그럼 이제 플랫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플랫폼은 어떤 게 있나요? 보통 요즘에는 네이버 쇼핑 라이브라든지 그립이라든지 많이 이용을 하시고요. 또 쿠팡도 이용을 하십니다. 쇼핑 라이브나 그립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거기도 이제 이익을 봐야 되니까 수수료를 떼갈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얼마나 떼가요?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쇼핑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결제하는 거와 결제되는 이제 카드로 결제를 하셨는지 아니면은 네이버 페이로 결제를 하셨는지 거기에 플러스 방송 송출 퍼센트가 한 3%라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만 결제를 하시면은 퍼센트만 사실 네이버 쇼핑 라이브가 수수료가 조금 적습니다. 적어요? 네. 아. 그립보다는 네이버 쇼핑 라이브가 수수료가 적기 때문에 저는 사실 네이버 쇼핑 라이브를 권해드리고 있는데 그립 같은 경우에는 진입을 할 수 있는 이게 그 사업자 등록증과 그리고 통신 판매 업만 있으면은 쉽게 등록이 나서 방송을 빨리 시작을 하실 수가 있어요. 대신에 이 퍼센트가 높아요. 수수료가. 얼마나 높은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12%. 아, 네이버가 엄청 높네요. 네. 그래서 쉽게 접근은 할 수 있지만은 퍼센트가 수수료가 좀 높다라는 장점과 단점이 있죠. 그리고 네이버 쇼핑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등급이 있어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파워 등급이 돼서 3개월 동안 800만 원과 800만 원의 이 거래와 그리고 300건 이상 거래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파워 등급. 아, 근데 지금 바뀌어서 작년 6월인가부터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등급이 새싹 등급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그럼 이거는 지금 800만 원, 300건은 그 스마트 예전에. 스토어? 네네, 맞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기준으로. 그럼 이게 네이버 쇼핑 라이브는 일단 스마트 스토어에서 뭔가 좀 실적이 있어야지만 네,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등급이 많이 내려와서 누구나 또 쉽게 접근을 하실 수 있게 색상 등급으로 내려와서 200만 원의 이제 거래량과 그리고 100건의 그 거래량만 있으면은 누구든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진입 장벽이 많이 낮아졌죠. 그러면 이제 그 내가 만약에 나는 소상공인은 아닌데 아예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점점 커지는 걸 보다 뛰어들어 보겠다 하면은 일단 내 물건이 없잖아요. 네네. 이런 분들은 팔 수 있나요? 네, 당연히 하실 수 있죠. 내 물건이 없다고 해서 이제는 뭐 또 좌절하기는 이르잖아요. 위탁 판매하는 방법도 있고 정말 내가 잘 판매를 하실 수 있는 물건을 찾아서 사입 판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제조 판매요. 이제 금속분들께 부탁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지금 뭐 농사라든지 농업민분들, 어민분들도 충분히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그런 분들도 봤어요. 이제 강사로 활동을 하면서 아버지가 오디를 재배를 하신대요. 그래서 딸이 라이브 커머스로 판매를 하시고 싶어서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강의를 들으러 오신 분도 계셨습니다. 잘 됐나요? 이제는 지금 준비 중이고 어떻게 제품을 조금 더 판매를 했을 때 이 오디 자체를 판매를 할 건지 아니면 오디 즙을 내서 판매를 할 건지 이렇게 지금 연구 중에 있는데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는 꼭 들어오고 싶다고 먼저 강의를 받고 가신 분도 있으세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내 상품이 없어요. 그럼 그런 분들께는 어떤 방식을 좀 추천해 주고 싶으세요? 저는 처음에 만약에 시작을 하시면요. 위탁 판매를 조금 추천을 드립니다. 위탁 판매를 추천을 드리는 게 마진을 이제 붙이셔서 판매하기에는 사입 판매가 좋지만은 근데 이 사입 판매로 내가 물건을 많이 매입을 했다가 이걸 판매를 하지 못하면 온전히 리스크로 남잖아요. 그래서 위탁 판매로 처음에는 조금 이제 위탁으로 물건을 보시고 내가 방송을 샘플을 가지고 방송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사입 판매를 하시면은 분명히 이제 성공을 하실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생각을 합니다. 사입 판매는 내가 물건을 사서 파는 거고 위탁 판매는 그냥 거래되는 건당 내가 수수료 수수료를 받을 수가 있고 아니면은 출연료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게 마진이 그럼 사입이 더 큰가요? 마진이 사입이 훨씬 좋죠. 왜냐면은 위탁 판매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분과 이제 수수료를 나눠서 보관료도 있고 하죠. 그러니까 위탁 판매보다는 사입 판매가 마진율은 좋으나 리스크가 남고 위탁 판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테스트용으로 시작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 라이브 커머스에서 이제 책을 보니까 판매 말고도 중요한 것들이 있다. 네. 어떤 게 좀 중요할까요?
방송을 하시면서 이벤트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예를 들면 어떤 이벤트? 뭐 커피 쿠폰 드릴게요. 아, 스타벅스 기프트. 네네네, 그런 커피 쿠폰 드릴게요. 네. 아니면은 뭐 오늘 지금 구매하신 분들께 사은품 드릴게요. 네. 아니면 한 개 더 넣어서 드릴게요. 근데 이거를 잊어버리시고, 그쵸, 안 주시는 네, 경우가 있으면은 네. 이게 신뢰감 형성에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받기로 한 사람은 신뢰감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챙기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음 방송 예고를 만약에 기획이 되어 있으면은 다음 방송 예고를 꼭 해주시고요. 또 SNS 마케팅을 꼭 해주시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SNS로 내가 방송을 언제 하고 무슨 네. 방송을 한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알려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방송 이외에도 약속을 잘 지키는 거, 네. 또 SNS로 사전 마케팅을 하는 거, 그리고 배송을 잘 해주시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 라이브 커머스 하려면 약간 자기 SNS 좀 키우긴 해야겠네요. 네, 일단은 라이브 커머스랑 SNS 같은 경우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럼 이제 SNS는 어떤 걸 추천하세요? 저는 요즘에는 인스타죠. 인스타. 네. 뭐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은 또 유튜브로 또 올리셔도 되고 하지만은 네. 사진 한 장으로 빠르게 또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데가 또 인스타잖아요. 네. 그래서 인스타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인스타가 이제 그 거기 되게 팔로워가 있잖아요. 네네. 이게 어느 정도 있으면 좀 그래도 영향력이 생긴다거나 판매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까요? 이게 요즘 같은 경우에는 네. 가짜 팔로워들도 아, 많죠. 많죠. 사는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찐 팔로워들이 많으시면은 그분들이 많지가 않더라도 정말 팬들이 와서 네. 구매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게 얼만큼 되어야 된다, 얼만큼 되어야 된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네. 정말 진심으로 소통을 하시는 분들이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 들어오시면은 네. 그분들이 팬심으로 오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렇죠, 그렇죠. 진짜 사줄 사람이 오는 게 중요하니까. 네, 그쵸. 맞아요. 그 라이브 커머스에서 그 배송이 중요하다. 저는 네. 이거 보고 좀 놀라긴 했거든요. 네, 네. 배송 어차피 택배 회사가 다 해주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왜 중요할까요? 이제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방송을 보시면은 가장 많이 올라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네. 지금 구매하면은 언제 배송돼요? 네. 언제 받을 수 있어요? 네. 라는 말들을 되게 많이 들어요. 근데 분명히 이제 셀러분들이 만약에 내 물건은 내가 사입해서 내가 배송을 할 수 있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배송 자체도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까먹고 조금 있다가 배송해야지. 그쵸, 그쵸. 이러시는 분들도 네, 계세요. 그쵸. 그래서 조금 있다가 배송해야지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방송을 끝났다 그리고 주문을 받았다 이렇게 하시면은 바로 포장을 하셔서 택배사와 연락을 하셔가지고 또 집합 시간 같은 거를 또 알아보셔서 이제 가장 빨리 보내실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약간 라이브 커머스가 결국에는 신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네요. 그럼요. 신뢰가 거의 이제 소통하다가 내가 약속했는데 안 지키면은 그쵸. 다시는 이제 물건 안 사겠죠. 네, 그쵸. 네. 신뢰감 형성해서 많이 떨어지고 나면은 네. 저 셀러분한테 샀으니까 어떤 때는 뭐 제품이 좋지 않다. 그리고 물건이 뭐 물건도 좋지 않고 배송도 느리다. 이렇게 하면은 그분께 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럼 이제 고객이 실제로 이제 뭐 화면을 통해서 만나긴 하지만 네. 실제 이제 내가 판 상품을 마주할 때 네. 그때 이제 만족도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약간 그 배송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제때 보내는 건 기본이고 다른 뭐 팁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파손되지 않게 보내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중에서 네. 한 다섯 가지 정도가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파손되지 않고 보내는 걸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파손되는 건가 맞나요? 제가 구매를 했을 때도 네. 저는 유리 제품을 구매를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거를... 병을 하나 구매를 했었는데 네. 제가 여러 개를 구매를 했었어요. 물병을 여러 개를 구매를 했을 때 네. 이 판매자분이 급하셨는지 아니면은 완충재를 조금 아끼시려고 그랬는지도 네. 모르겠지만은 하나씩 포장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두 개, 세 개를 묶어서 한꺼번에 네. 포장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딱 열어보는 순간 진짜
이게 물병을 구매를 한 건지 뭘 구매를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사기당한 줄 알고 네 정말 다 파손이 나서 이거를 다시 반품을 시킬 수도 없는 정도로 제가 그냥 쓰레기 처리한 거죠. 너무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그렇죠. 파손되지 않게 완충재를 아끼시지 마시고 포장을 하셔서 보내는 거를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아 진짜 그 택배 그 상하차 하시는 분들 보면 네. 상자를 그냥 뭐 조심스럽게 하기에 너무 물량이 많으니까 그렇죠. 이제 운반상에서 그냥 좀 거칠게 할 수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파손될 수 있는 건데 완충재가 좀 부족해서 지금 되는 네. 거군요. 또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번째는요. 네.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제 가성비 좋게 판매자분들 입장에서는 네. 또 아무리 꼼꼼하게 배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뭐 가성비가 나쁘게 택배 포장을 하는 데만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좋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성비 좋게 물건을 포장할 수 있는 옷이라든지 이런 거는 깨지지 않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봉투라든지 네. 상자보다는 봉투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뽁뽁이를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제품들이 있으면은 대량으로 그냥 한꺼번에 구입을 하셔서 가장 가성비 좋게 판매를 그러니까 포장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가성비 좋게 포장한다는 건 약간 뭐 약간 암묵적 뭐 룰이랄까요? 그런 게 있나요? 뭐 예를 들어 옷은 이렇게 하고 뭐 유리는 이렇게 하고 컵은 뭐 이렇게 이런 게 있나요? 옷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배송을 받아봤을 때 상자보다는 그냥 택배용 봉투? 그 회색빛? 네. 깨지지 않는 것들은 그렇게 보통 배송을 하시고요. 또 컵 같은 경우에는 대량으로 이제 포장지를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지금 화장품을 또 판매를 하고 계세요. 네. 저희 대표님이. 네. 근데 대량으로 많이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화장품은 그냥 이제 케이스 박스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거기에다가 이제 그 아까 옷 할 때 하던 그 회색빛 그걸 넣어서 보내는 건가요?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요. 화장품도 요즘에는 되게 병이 예쁘게 나오면서도 혹시 깨질 수 있는 화장품들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대표님의 경우를 보면은 그 완충제 있죠. 네. 그거를 정말 꼼꼼하게 싸서 또 택배 상자에 넣어서 보내시더라고요. 아, 상자에 넣어서. 네.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는요. 마케팅을 할 수 있게끔 내 제품의 로고라든지 아니면은 브랜드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기획을 하셔서요. 택배 포장지나 상자에 스티커를 하나를 붙인다고 하더라도 그게 고객들 머릿속에는 각인이 돼요. 그래서 택배 포장지지만 조금 가성비가 나오지 않더라도 이런 것들을 또 신경 써서 붙이시는 분들이 나의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붙이시는 분들. 근데 이런 방법도 조금 차이가 나지만은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니까. 포장지에 그 로고가 있고 없고 차이가 크거든요. 크죠. 네, 크죠. 네 번째는 뭐였을까요? 네 번째는요. 빠르게 배송하는 거. 빠르게 배송을 하니까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택배 시간을, 집하 시간을 정말 잘 이용하시는 방법이에요. 오전 집하가 있고 오후 집하가 있고 이렇게 하는데요. 내가 언제 판매를 하고 내가 언제 배송을 했을 때 고객님들이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는지를 알아보시고 나의 이 상황과 그리고 나의 경우와 잘 맞는 방법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한 번 더 이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운송장 번호라든지 제품을 다시 맞나 아닌가 한 번만 더 확인을 하셔도 이 실수를 줄여주잖아요. 내가 이 제품을 구매하지 않았는데 잘못 배송을 받고 오배송을 받으면 고객 입장에서는 또 괜히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일을 한 번 더 신경을 쓰게 되니까 판매자 입장에서 한 번 더 체크를 하시고 보내셔야지 훨씬 더 신뢰감 형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좋으실 거예요. 방금 말씀한 다섯 가지 중에서 이제 소상공인분들이 가장 많이 좀 실수하는 거? 어떤 실수하시는 거 보시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즘에 다들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시고 판매를 하시지만 깨지지 않게. 안전하게 보장해야 되는데.
안전하게 포장하시는 거. 돌아오든 밀리 있습니다. 네,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하시고 그냥 대충 포장하시는 네.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라이브 커머스에서 좀 잘 팔리는 상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상품이든지 네. 이제 셀러의 역량에 따라서 그렇죠. 정말 못 파는 제품들도 잘 파는 제품으로, 잘 판매가 되는 제품으로 네. 만들 수 있는 거는 셀러의 역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그래도 구매가, 재구매가 빨리빨리 일어나는 제품들이 네. 좋죠. 뭐 꼭 우리가 구매해야 되는 제품들 있잖아요. 네. 생활 리빙용품. 아, 뭐 샴푸. 샴푸라든지 뭐 이런 제품들도 있고, 화장품 같은 네. 경우에는 뭐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 꼭꼭 사야 되는 제품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꼭 구매를, 판매를 하시면은 구매 전환율이 또 좋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네. 2만 원대에서 한 10만 원대 안쪽. 아, 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한 6만 원 선? 너무 그렇게 고가도 아니고 너무 저렴해서 이 제품력이 나오지 않은 제품들 네. 있죠. 받았는데 이게 진짜 내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른 네. 제품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제품들을 보면은 보통 만 원 이하의 제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금액대가 조금 있더라도 네. 금액대가 조금 있더라도 제품력이 확실하고 네. 내가 정말 당당하게 팔 수 있는 제품들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렇다고 가격대가 너무 높으면은 또 고객 입장에서는 주춤하게 되니까요. 보통 2만 원에서 6만 원대.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달력을 조금 확인하셔서 이벤트가 있는 제품들, 이벤트성 제품들을 네. 판매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뭐 리빙 제품이라든지 생필품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제품들을 판매를 하다가요. 지금 시즌 같은 경우에는 명절이죠. 네. 그럼 명절에 좀 어울리는 제품들을 선물을 할 수 있는 제품들을 기획을 해서 판매를 해보시는 거예요. 선물 세트. 네, 선물 세트 같은 경우로 네. 그리고 화장품을 기존에 판매를 하고 있었다고 하시면요 네. 설 명절 세트를 만드셔서 네. 이렇게 선물을 이번 설에는 이렇게 선물을 해보세요 라고 선물 기획 세트를 만드셔서 판매를 하시는 것도 좋고요. 내가 어떻게 기획을 하느냐에 따라서 네. 만약에 먹는 음식을 판매를 하셨어도 명절 세트 이번에 이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판매를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달력을 이용하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이게 10만 원대에서 좀 장벽이 있나 보죠? 이렇게? 고가의 물건은 한번 주춤을 하게 돼요. 아무래도 아직까지 인터넷으로 비싼 금액을 결제를 네. 하기에는 네. 이게 조금은 장벽이 있더라고요. 그럼 작가님은 얼마까지 팔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금액대가 네. 저는 방송을 네. 백화점도 들어가고 네. 하다 보니까 조금 비싼 물건도 판매를 되었지만 네. 그래도 이게 백화점이라는 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판매가 되었지만 개인 셀러분들이 이렇게 소상공인분들이 판매가 할 때에는 네. 조금 낮은 금액, 그렇지만 너무 낮은 금액은 피하시고 이제 인플루언서들도 이제 라이브 커머스 많이 하고 있고 그쵸? 아까 말했던 중국 왕홍들도 네. 하는 거잖아요. 네. 만약 인플루언서들이 이제 뭐 이 라이브 커머스 한다. 네. 어떻게 좀 마케팅을 하는 게 좋을까요? 워낙 인플루언서 분들은 이미 잘 하고 계시겠지만은 이제 내가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 들어오고 싶고 이제 SNS를 막 시작을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예전에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SNS 시간 낭비다 하지 마. 아, 예, 그런 얘기 있었죠. 남자의 사는 거 봐서 뭐 할래? 네, 그렇죠, 그렇죠. 다 거짓된 삶이고 좋은 네. 것만 올리고 나쁜 거는 다 버린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는 SNS를요 시간 낭비가 아니라 시간 투자를 하셔서 꼭 하셔야 된다고 그렇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또 이게 나를 알리는 이력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까지 봤어요. 기업에다가 내가 이력서를 내게 되면은 그 기업만 나의 가치를 알아보지만은 SNS를 이 이력서라고 생각을 하고 올리게 되면은 세상이 나의 가치를 알아본다.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SNS를 열심히 하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만큼 SNS의 영향력이 지금은 엄청나잖아요. 근데 보통 실수를 하시는 부분이. 네. 이 프로필란을
잘 작성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그냥 그거는 뭐 쉽게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쵸. 이제 우리가 이력서를 작성을 할 때 기본 정보를 정말 열심히 꼼꼼하게 채우잖아요. 네. 그것처럼 프로필을 작성을 할 때 나의 모든 이력을 담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필요하시다면 다른 링크까지 거셔서 이 프로필을 잘 작성을 하시라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프로필은 주로 어떻게 쓰는 게 좋아요? 내가 어떤 네. 부분을 좋아하고 지금 네. 판매를 하고 있으면은 어떤 물건을 판매를 하고 있고 어떤 뭐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고 이런 거는 또 링크를 가지고 올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인스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링크까지 확인을 하시고 거셔서 또 프로필을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 SNS가 어떻게 자기 과거를 다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실 라이브 커머스 가장 중요한 신뢰를 보여주는 데도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또 SNS 같은 경우에는 네. 꾸준하게 업로드하는 게 정말 그쵸.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정말 아시죠? 네, 꾸준하게 올리다 보면은 한 번 봤을 때 정이 안 들던 사람들도 네. 두 번 봤을 때 정이 생기고 그쵸, 세 번 봤을 때 정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또 이게 신뢰감과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올리시고 또 필요 없는 것들은 또 관심이 없고 필요 없는 것들은 좀 과감하게 삭제를 하시면서 내 프로필을 SNS를 이력서라고 생각을 하시고 올리시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게 그 라이브 커머스 하시는 이제 입장에서는 한 상품을 좀 오래 파는 게 훨씬 좋은 거죠? 다양한 상품을 막 파는 것보다 어떤가요? 셀러분들의 역량에 따라서 그거는 제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네. 화장품도 판매를 하시고요. 네. 그리고 어떨 때는 과메기를 또 판매를 하실 때가 있으세요. 네. 정말 극과 극으로 네. 판매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상품을 꼭 판매를 해야겠다. 네. 이렇게 꾸준하게 한 상품을 정말 전문가처럼 밀고 나가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아니면은 시즌마다 네. 이 시즌 때는 내가 뭐 과메기를 팔았다가 평상시에는 또 화장품을 판매를 하셨다가 어떨 때는 옷을 판매를 하셨다가 이렇게 다양한 제품이 있지만은 믿고 정말 제품력만 있다면은 네. 어떤 제품을 여러 가지를 판매를 하셔도 정말 괜찮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라이브 커머스 할 때 좀 실수하는 것들 어떤 네. 게 있을까요? 라이브 커머스를 시작을 할 때 실수를 하는 게 고객님들과 소통을 좀 못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내 제품이고 내가 판매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정말 네. 자식 자랑하듯이 그쵸. 제품의 장점만 계속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라이브 커머스의 꽃은 소통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한 번씩 댓글도 읽어주시고 반응을 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네. 너무 소통만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물건 안 팔고. 네, 물건은 안 팔고 정말 이 대화하는 자체가 네. 즐거우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물건을 판매를 하기보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대화를 하고 하다 보면은 내가 판매할 제품은 전혀 판매가 안 되시는 그쵸, 분들이 그쵸. 있으십니다. 근데 적당히 대화를 또 하시다가 빨리 본론으로 우리가 돌아와서 내 제품을 또 자랑도 하시면서 이런 밸런스를 잘 맞춰 주셔야 돼요. 그리고 방송을 시작하시기 전에 네. 꼭 이 스마트폰을 네. 확인을 하셔서 방해 금지 모드를 하셔야 됩니다. 이 방해 금지 모드를 하지 않고 방송을 시작을 하시면요. 네. 중간에 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전화 온 거 이럴 때요? 네. 잘 송출이 되고 있다가 갑자기 화면이 꺼지고 이 방송 자체가 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경우죠. 그런 경우는 매출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 그쵸. 갑자기 방송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정말 안타까운 경우잖아요. 방해 금지 모드는 그 프로그램 자체에 있는 건가요? 네, 어떤 스마트폰에도 네. 있더라고요. 요즘에 보니까. 네. 그래서 방해 금지 모드 꼭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좌우 반전 네. 꼭 하셔야 돼요. 좌우 반전을 하지 않으면은 네. 이제 피켓이나 네. 이런 제품들을 이제 들고 있을 때 네. 글자가 거꾸로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뒤집혀서 보이는 네.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 반전 모드를 꼭 하셔서 이제 고객님들이 보셨을 때 바르게 보일 수 있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라이브 커머스 할 때는 이 셀카 모드로 하는 거죠? 네, 일단 뭐 이렇게 지금 네. 또 누군가가 카메라를 봐주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네. 이제 뒷카메라라고 하죠. 네. 뒤쪽 카메라를 후면 카메라. 네.
후면 카메라를 이렇게 이용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혼자 방송을 할 때는 또 셀카 모드, 네. 모드로도 하고 또 누가 봐주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네. 또 후면 카메라를 또 이용을 해서도 해요. 아까 그 소통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네. 이게 그 마리텔도 보면은 이제 네, 그쵸. 그 채팅 막 올라가잖아요. 네네네. 네, 네. 근데 이제 조금 이제 나이 있으신 분들은 너무 채팅 빨리 올라가거나 네. 혹은 글자 작아가지고 네. 못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쵸, 있어요. 나이 보석 어때요? 근데 그런 거 어떻게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명만 좀 세더라고도 이 댓글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쵸, 그쵸, 예. 눈이 정말 힘들기 때문에 그쵸. 아니면은 막 이렇게 찡그리고 네, 보이는 네,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핸드폰을 네. 하나를 더 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방송 송출용으로 쓰고 네. 하나는 이제 댓글 읽는 네. 용으로 이렇게 하면서 네. 태블릿 PC를 이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나 더 이용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해야겠다 네. 결심하신 분들이 방송 전에 좀 체크해야 될 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방송은 일주일 전부터 일주일 전부터요?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좋은데요. 내가 내 제품을 판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셀러분들이 이제 소상공인분들이 다들 그러신 분들이시잖아요. 이제 대표님들 분은 대부분 자기 제품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재고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내가 얼만큼 방송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지 재고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SNS로 내가 며칠 날 방송을 한다. 어떤 제품을 방송을 할 거다. 이거를 사전 예고를 계속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제품을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내 제품이지만은 정말 다시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이 제품에 어떤 성분이 들어갔는지 아니면은 뭐 특징이 어떤 건지 이런 거를 제품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일주일 전부터 충분하게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을 하시고 주변에 판매가 됐던 분들 그 제품이 있으면은 후기 같은 것도 조금 찾아보시면서 이제 모아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방송 다 이제 전날 같은 경우에는 하루 전날은 큐시트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큐시트도 만들어 보시고요. 이제 홈쇼핑에서 많이 보셨던 피켓 아시죠? 뭐 몇만 몇천 원 이렇게 해서 피켓 있는 거. 얼마인 피켓도 필요하시면 피켓도 만드시고 그리고 방송을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동선이라든지 아니면은 제품 세팅을 한번 해보시고 또 내가 조명을 사용해야겠다 하시면은 집에 자연광과 얼만큼 조명이 어울리는지 이런 것도 먼저 사전에 체크를 당일날 하시면 너무 바쁘시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하루 전날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럼 이게 그 라이브 커머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생방송이잖아요. 네네. 이제 그 보통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생방송은 이제 대본이 없다라고 하는데 라이브 커머스는 아예 대본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약간 일정한 틀 같은 게 있는 건가요? 라이브 커머스는 대본이 없습니다. 대본은 없지만요. 이 방송의 흐름은 있어요. 처음에 이제 방송을 시작을 했을 때 오프닝으로 인사를 하고 또 제품에 저희가 가지고 온 제품은 어떤 제품이고 오늘 가격은 이렇고 또 구성은 이렇고 이벤트 가격은 이렇습니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고 자기 제품을 자식 자랑하듯이 하시면 됩니다. 아이 말씀드린 생각보다 준비가 많네요. 티켓도 준비하고 하면 제대로 진짜 이제 당일 같은 경우에는요. 용무를 또 점검을 하셔야 돼요. 용무 단정이라고 하죠. 이제 뭐 고객들은 예쁜 얼굴, 멋진 얼굴을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식품을 방송을 하면은 손톱에 때가 끼었는지 아니면은 눈곱이 끼었는지 청결 상태를 또 보시잖아요. 그런 청결 상태를 조금 확인해 보시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 스마트폰 정말 방해 모드 금지 다시 됐는지 안 됐는지 당일날 꼭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머릿속으로 전체적인 이 리허설 한번 그려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이게 처음 하는 사람들이 일주일 준비하면은 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하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제 물건을 잘 팔기 위해서는 이제 이 물건의 장점을 잘 보여주는 셀링 포인트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 셀링 포인트를 좀 잘 잡는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셀링 포인트는 어필 포인트라고도 해요. 내 제품 자랑을 하고 어떤 제품을 어떻게 어필을 해야지 이 고객님들이 정말 잘 먹힐까 이런 포인트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같은 제품을 판매를 하더라도 우리가 대상에 따라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지가 달라져요. 특히 같은 제품이라도 남자한테 팔 건지 여자한테 팔 건지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타깃을 정확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타깃을 정확하게 잡으시고 거기에 맞는 스토리텔링을 준비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 제품을 사용을 하는 목적, 구매를 하는 목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방송 자체에 풀어나갈 수 있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제품만의 장점, 장점 중에서도 정말 특장점을 한 3가지에서 5가지 정도. 왜냐면은 방송에 있으신 분들은 방송이 보통 1시간 송출이에요. 1시간 송출인데 계속해서 이 1시간을 보고 있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쵸. 우리가 홈쇼핑을 보더라도 잠시 보고 채널을 돌리잖아요. 순간 들어온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 제품을 계속해서 10가지의 장점이 있다고 해서 고객들이 10가지의 장점을 다 듣고 나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3가지에서 5가지 정말 키포인트가 되는 셀링포인트 특장점을 찾으셔서 그거를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데요. 내가 아까 이거 이야기했는데 어떡하지? 다시 이야기해도 되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이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새로 들어왔던 분이기 때문에. 맞지. 그래서 이 특장점을 한 3가지에서 5가지만 설정을 하셔서 이야기를 하시고 만약에 이 제품을 사지 않는다고 하면은 왜 사지 않을까를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가격이 높다면은 어떻게 해서 이 가격이 조금 낮아 보일지 생각을 하시고요. 용량이 많다면 어떻게 보관을 할지, 대용량 제품이면은 어떻게 나누어 쓸 건지를 방송에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충분하게 방송 한 시간이 어떻게 채우지 이렇게 하시지 않고 정말 후다닥 잘 지나가실 거예요. 시간이 정말 모자라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한 시간 동안 똑같은 얘기하면 안 되지. 이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많이 해요. 그럼 이게 진짜 약간 셀링 포인트를 그러면은 이게 한 5분 정도짜리로 해서 한 뭐 한 4-5번을 배치를 해야겠네요, 이게. 네, 보통 한 가지 물건을 판매를 하시는 것보다 보통 가지고 나오시는 거 보면은 우리 제품이지만은 화장품도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그래서 스킨 하나만 딱 가지고 나오시는 게 아니라 스킨도 있고 뭐 로션도 있고 영양크림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얘 5분, 또 뭐 영양크림 5분, 그리고 또 토너 5분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를 하셔도 벌써 15분이에요. 이거를 이거를 4번 정도 이야기를 하시면 방송 1시간이 끝나고 앞에 오프닝, 클로징 빼시고 나면은 금방 시간이 지나가실 거예요. 1시간 되게 긴 시간인데 되게 빨리 지나갈 것 같아요. 네. 그 혹시 그럼 이제 내가 만약 방송을 한다고 하면은 대체 몇 시에 방송할 게 좋을까? 이거 고민 많이 할 것 같거든요. 맞죠. 좀 시간대에 따라서 뭐 팔리는 아이템도 좀 달라지고 하나. 그렇죠. 보통 11시에서 이제 주부님들이 활동을 하시죠. 아이들을 이제 보내놓고 등교를 시켜놓고 남편 출근시켜놓고 이렇게 이제 주부님들이 여유가 있어지는 시간이 한 11시쯤부터 시작이 된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때 이제 주부님들이 사용하는 제품들 반찬류라든지 아니면은 아이들 용품 키즈 용품들 많이 판매를 하시고요. 그리고 주부님들 용품들 그때 뭐 11시부터 한 아이들이 오기 전까지 많이 판매를 하시고 또 6시부터는 직장인들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직장인들이 퇴근을 하고 나서 이제 어떤 제품이라도 판매를 하실 수가 있죠. 그때는 뭐 남녀노소 누구나 방송을 많이 보고 있는 시간이잖아요. 오후 6시부터 잠들기 전 시간 한 11시 전까지는 어떤 제품이라도 많이 판매가 되고요. 그리고 또 11시 이후에는 20대에서 잠자지 않는 30대 분들 이런 분들이 있으신데 이때는 또 신상 제품들 이제 우리 20대 분들이나 3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정말 정형화된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새로운 제품들을 빨리빨리 써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브랜드에 있는 제품들이다 신상템들 그리고 그때는 배가 고픈 시간이니까 야식도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내가 만약에 좀 주부를 공략하면은 오전 11시 가장 좋은 시간인가요? 오전 11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이들이 오고 남편이 퇴근하기 전 시간 그리고 밥을 해야 되고 하기 전 시간을 이용을 하시는데
많이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이 시간이 딱 좋다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요일도 설정을 한번 어떤 제품을 이 요일에 딱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지 않고 계속해서 테스트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 시간에도 켜보고 그리고 낮에도 켜보고 밤에도 켜보고 이번에는 밤에 켰는데 매출이 좋았다? 그러면은 밤에도 켜봤다가 그럼 낮에도 한번 켜볼까? 매출이 어떻게 나올까? 하면서 낮에도 한번 켜보시고 이렇게 많이 테스트를 해보셔야 돼요. 아, 그러면은 그 이제 방송을 1시간 하고 했을 때 그 1시간 내에서도 이제 뭐 시작 후 5분 끝나기 5분 전 이런 시간이 또 구분이 있잖아요. 네네네. 여기 때 좀 많이 팔리는 시간대가 또 있나요? 그게 정말 너무 어쩔 때는 앞쪽이 많이 팔렸다가 어쩔 때는 또 뒤쪽에 들어와 오셔서 판매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방송이 끝났다고 해서 이 라이브 특가가 바로 종료가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라이브 마지막에 이야기를 드릴 때는요, 라이브가 끝난다고 해서 이 가격이 끝나는 게 아니라 몇 시까지는 이 가격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방송이 끝났다고 당황하시지 마시고요. 제품 계속해서 구매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드려요. 주부분들이 이제 하실 때는 생활 리빙 상품들을 아마 좀 친숙하고 하니까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맞죠? 이런 상품들을 어떻게 하면 좀 잘 팔 수 있을까요? 생활 리빙 제품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제품이어야 되잖아요. 이 제품 자체가 너무너무 좋지만은 쓰기가 불편하고 그리고 손이 잘 가지 않은 제품이면은 특히 주부들은 잘 사용을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포인트를 살리기 위해서 처음에 방송하시기 전에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제 간단하게 보이게 정말 척척척 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방송 전에. 그리고 비포 애프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방용품이면은 주방용품 중에서도 뭐 씻는 제품들, 청소 제품들, 청소하는 제품들을 보시면은 좀 찌든 때가 있는 부분을 먼저 보여주시고 닦으면서 비포 애프터를 보여주시는 방법도 있고 또 욕조 같은 경우에도 비포 애프터를 보여주실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집 전체가 스튜디오고 세트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특히 생활 리핑 제품은 뭐 일단 여기서 쓰는 거니까 말 그대로 우리 집이 그냥 스튜디오네요. 스튜디오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생활 리빙 제품 중에서 청소용품을 판매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비포 애프터를 보여주고 싶으신 경우에는 일부러라도 조금 찌든 때를 만드시는 것도 그렇죠. 그래야죠. 그래야지 보여드릴 수가 있으니까 한번 충분히 테스트를 해보고 정말 저희 집 주방입니다. 제가 바빠서 요즘에 청소할 시간이 없었어요. 이러면서 방송 중에 한번 청소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서 같이 청소하는 방법도 추천을 드려요. 아, 근데 이게 그냥 우리 집 만약 찍는다고 했을 때 조명이 없어도 좀 잘 나오나요? 어때요? 조명이 있으면은 잘 나오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조명 가격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처음부터 조명을 막 이렇게 투자를 하기보다는 낮에 방송을 하시면은 자연광이 잘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렇게 이용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스탠드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책상에서 쓰는 스탠드를 옆에서 좀 들어줘 이렇게. 남편이라든지 아이가 있으면은 엄마 이거 방송할 때 이렇게 좀 들고 있어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럼 그런 건 어때요? 그 우리 스마트폰에도 이제 나오잖아요. 플래시가. 그런 것도 괜찮아요. 그런 것도 각도만 잘 잡으면 가능할 것 같아요. 좋은 방법인데요? 아, 그래요? 이제 책에서 보니까 이 건강기능식품은 좀 위험하다. 그 어떤 점에서 좀 그럴까요? 보통 방송을 광고 심의가 있죠. 이제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광고 심의가 있는데 아직까지 라이브 커머스는 그렇게 방송 광고 심의가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계속해서 그렇게 방송을 하시다 보면은 분명히 나중에는 광고의 심의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나중에는 말을 못해요. 효과라든지 개선이 됩니다. 치료가 됐습니다. 이때까지 이런 단어를 쓰면서 방송을 했는데 지금부터 하지마 라고 하면은 말문이 꽉 막히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광고 심의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아시고 방송을 하시라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효과, 개선, 그리고 치료가 된다, 예방이 된다 이런 단어들을 대신에 조금 직구가 아닌 변화구라고 하죠. 변화구를 좀 쓰셔서
특히 뭐 지금 유산균 많이 판매를 네. 하시고 계시거든요. 변비에 효과가 좋습니다. 네. 안 돼요. 안 돼요? 네. 변비에 효과가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네. 하시는 것보다 진짜 묵직했던 네. 아랫배가 네. 아침이 정말 시원하게 일어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느껴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 이런 식으로 돌리셔야 되고 또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칼슘제 네. 이런 것도 판매를 하시는 분들 보면은 관절에 좋다 네. 뭐 예방이 된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은 나중에는 큰일 나실 거예요. 그래서 계단을 올라가실 때 아이쿠 소리가 한 번은 줄어드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조금 돌리셔서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이게 효과가 그냥 이 특정 단어가 문제가 되는 건가요? 네, 특정 단어도 문제가 되고 네. 의약품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건강기능식품이 약품이 아닌데 네. 이게 뭐 효과가 이거 증상을 낫게 해준다 하면 네. 이제 약으로 오인을 할 수가 있어서 만약에 나중에 돼서 나는 이게 약인 줄 알고 구매를 했는데 효과가 없었다. 네. 근데 셀러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야기했다. 네. 이러면 걸리는 거니까 효과 개선 예방. 너무 위험한 단어죠. 되게 위험. 아무렇게도 안 생각할 수 있는데도 이게 참 위험하네 이게. 이제 만약에 이제 처음에는 혼자 하겠지만 네. 이제 우리 홈쇼핑 같은 거 이제 둘 셋이서 나와서 네. 하는 거 있잖아요. 라이브 커머스도 그렇게 되죠? 네, 그럼요. 실제 많이 하나요? 어떤가요? 좀 비중 같은 게? 네, 두 분에서 하는 경우도 네. 많고 혼자 네. 판매를 하시는 분들보다 두 분에서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1인 셀러 분들도 많지만은 네. 두 분에서 판매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 패션도 두 분에서 판매를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식품 방송 특히 두 분에서 많이 판매를 하세요. 그럼 두 명이서 하면 뭐 어떤 게 좀 더 유리할까요? 혼자 하는 것보다? 식품 같은 경우에는요. 한 분은 드시고 그리고 나서 이거를 빨리 말을 해야 된다고 그쵸, 생각을 예. 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이야기를 하시고 싶으면 음식물이 입에 있잖아요. 그쵸, 예. 말을 하면은 보시는 분들이 좋지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멘트를 하실 때 한 분은 드시고 온전히 이거를 표정으로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분은 정말 멘트를 하시면서 오디오는 채워주시고 이러는 경우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식품 방송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네. 유산균 방송이었는데 먹었는데 이게 잘못 넘어갔다고 하죠. 살에 걸리는 경우. 그래서 정말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두 명에서 다행히 이제 방송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분은 나가셔서 조금 시원하게 기침을 하실 수 네. 있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은 한 분은 사례가 걸렸습니다. 너무 뭐 맛있게 네, 먹다 보니까 또 네. 사례가 걸렸네요. 그래서 이렇게 방송을 이제 채워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식품 방송은 네. 두 분에서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도 뭐 둘이 한다고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니죠? 그렇죠. 혼자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만약에 식품 방송을 혼자 하실 때는 네. 먹고 나서 빨리 네. 말씀을 하시는 것보다 충분하게 이거를 다 먹고 표정으로 그냥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 먹고 이 맛이 이랬고요. 또 제가 먹어보니까 정말 온전하게 맛을 느껴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천천히 조금 소통을 하시면서 막 기침을 하고 너무 뜨거운데 막 빨리 삼키고 이러면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충분하게 시간을 가지시고 방송을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주변에 이제 보면 이제 스마트 스토어 하는 친구들 보면은 가장 좀 쉽게 접하는 게 화장품인 것 같아요. 네. 이런 뷰티 제품들은 좀 어떻게 좀 포인트를 잡아야 잘 팔릴 수 있을까요? 뷰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제품이더라도 이제 잘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눈으로 시각적으로 잘 보여주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메시지를 전달할 때 55%나 차지하는 게 시각적인 거예요. 이게 시각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리고 목소리가 들리고 나야지 전달하는 메시지가 들릴 거잖아요. 그래서 시각적인 것을 정말 잘 잡아야 되는데 특히 뷰티 같은 경우에는 이 제형이라든지 이 텍스처라든지 이런 거를 카메라 가까이 보여주시면서 보여주셔야 돼요. 이렇게 또 핸들링을 하면서 네. 좀 보여주셔야 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시각을 잡았다고 하면은 회사의 역사라든지
믿을 수 있는 제품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드려야 됩니다. 어쨌든 피부에 바르고 내 몸에 바르는 거기 때문에 또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꼭 이 브랜드가 믿을 수 있는 브랜드고 어떤 마인드로 화장품을 만들고 어떤 배경으로 만들고 있다라는 것을 충분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고 그리고 나서가 이제 성분을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근데 화장품 용어들 보면은 네. 되게 어렵잖아요. 어렵죠. 막 정말 어려운 용어들이 많은데 시청자분들이 고객들이 그 어려운 용어를 듣는다고 해서 다 알지는 못해요. 그쵸, 그쵸. 근데 정말 특장점의 앞에 있는 딱 들어가 있는 성분 몇 가지만 공부를 하셔서 방송에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또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게 중요해요. 다른 것보다는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 진짜 좋더라. 네. 내가 이 제품 정말 써봤는데 오 피부가 진짜 화장이 정말 잘 먹더라. 이렇게 하면은 그냥 믿고 구매를 하는 제품이 또 뷰티 제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친구와 놀면서 정말 옆집 언니랑 대화하듯이 하면은 정말 좋은 방송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 화장품은 성분보다 역사가 더 중요한가 봐요. 믿을 수 있는 것도 정말 중요하죠. 내 피부에 바르는 거니까 이 기업 자체가 어떤 기업인지도 이제 유명한 제품들 보면은 성분보다 그냥 브랜드명을 보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브랜드도 중요하고 또 성분도 너무 저기 밑에 있는 성분까지 이야기하시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려져 있는 그 성분들 있잖아요. 알로에라든지 뭐 히알루로산이라든지 많이 알려져 있는 성분들을 중점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그 신세계 백화점에서 이제 패션 쪽을 파시잖아요. 네네. 패션 같은 거 할 때 어떤 걸 주로 강조하세요? 패션 같은 경우에는요. 전신샷으로 먼저 보여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전신으로 딱 보시면서 핏을 보여주시는 게, 보여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보여줘야지 또 들으실 준비가 되셨으니까 예뻐 보이면은 또 한 번 더 눈길이 가잖아요. 그래서 전신샷으로 먼저 설정을 하셔서 보여주시고요. 가까이에서 보여주실 때는 이제 마감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여기 버튼 부분이라든지 벨크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소재 자체라든지 이런 거는 또 카메라 가까이 가셔서 디테일한 부분들을 보여주시고 또 셀러분이라든지 아니면 모델이 있으면은 모델의 키와 그 입고 있는 사이즈 이야기해 주시면은 구매를 하실 때 결정을 하시는 그게 정말 빠르세요. 그럼 그 모델분의 사이즈 있잖아요. 뭐 키라든지 몸무게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 이제 나랑 이런 정도 차이 나니까 이렇게 핏을 예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 모델들 섭외할 때는 어떤 치수로 섭외를 해야 돼서 뭐 키는 몇을 찾고 꾸준한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 정말 진짜 모델 같은 분보다는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분들을 생각을 하는데 라이브 커머스는요 일반인들이 오히려 더 좋습니다. 왜냐면은 나와 비슷한 사람이 나와서 입고 있어야지 이제 괴리감이라든지 이런 멀리 있는 느낌이 들지 않잖아요. 그래서 막 정말 날씬하고 예쁘신 분들을 섭외하시기보다는 그냥 내가 입고 있어도 제가 지금 키가 뭐 160인데요. 뭐 몸무게는 이 정도가 되고 지금 입고 있는 사이즈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핏은 이 정도로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코디를 이렇게 했습니다. 코디 방법까지 이야기를 해주시면 집에 보통 뭐 청바지 하나씩 있으시죠? 그쵸, 그쵸. 이렇게 코디를 하셔도 예쁘시고요. 여기다가 백을 이렇게 하나 드셔도 정말 예쁘겠네요. 이런 식으로 코디 방법까지 이야기를 해주시면 고객들 입장에서는 나 청바지 있는데 저거랑 같이 매치해서 입으면 좋겠다. 코디해서 입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결정하기가 편하시죠. 작가님은 그러면 이 라이브 커머스 팔 수 있는 수많은 상품 중에서 가장 처음에 파신 거 어떤 상품이었어요? 저는 리빙 상품. 리빙 샴푸? 리빙 상품 중에서 리빙 상품 중에서 이불 판매했었어요. 아, 이불이요? 네네. 아, 이불 어렵지 않으셨어요? 이불 어려웠죠. 이불이 정말 셀링 포인트 잡기도 힘들고 특히 이불 같은 경우에는 잘 바꾸지 않는 제품이잖아요. 아, 그렇죠. 오래 쓰죠. 오래 쓰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느꼈던 게 정말
셀링 포인트 중에서도 리빙 상품을 셀링 포인트를 잡을 때 잘 잡아야겠구나라고 느꼈어요. 또 오래 쓸 수 있는 상품들을 어떻게 해서 고객들이 바꾸게 만들지? 그렇죠. 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초보분들한테 적합하지 않네요, 이건. 그렇죠. 조금 힘든 부분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걸로 인해서 제가 많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 제 이불이 진짜. 네, 이불을 판매를 했었는데 신혼 때 있던 제품들을 그쵸. 아직까지 덮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부모님 집에 가면은 그쵸. 내가 신혼 때 이거를 가지고 왔는데 아직까지 있다 이런 제품이잖아요. 이불이. 근데 어떻게 해서 이거를 바꾸게 이야기를 할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바꾸게 하셨어요? 부모님들 집에 아직까지 뭐 이불 엄마 신혼 때 가지고 왔는데 엄마 이제 결혼할 때 가지고 왔는데 이런 제품들 아직까지 쓰고 계시냐고. 근데 우리가 어머님들 이부 자리는 못 챙겨 드리더라도 매일매일 밤에 무난 인사는 못 드리더라도 내가 이부를 판매를 하면 이부를 하나 해드리면은 매일매일 내가 엄마 이불 잠자리를 챙겨 주시는 거예요. 감성을 자극하셨네요. 네, 감성 자극. 그럼 이제 작가님 그러면은 어떤 상품 파는 거 가장 자신 있으세요? 저는 뷰티 상품. 뷰티 상품. 그리고 패션 상품. 아, 역시. 그 라이브 커머스에서는 인성이 중요하다고 책에 쓰셨더라고요. 네네. 인성은 뭐 딱히 왜 중요할까요? 대한민국에서 인성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까요? 정말 사회생활을 할 때 인성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야기 드렸던 게 신뢰감, 그리고 소통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소통을 하면서도 인성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고객들이 상품을 구매를 했는데 이런 제품들이 이렇게 좋지가 않았다. 무조건 칭찬만 하시는 고객들은 없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그때 자기가 인성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고객과 싸움이 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럴 때 어떻게 잘 대처를 하는지 이런 것도 기본 인성에서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고객들을 정말 돈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돈으로 생각을 하시고 내 팬은 그냥 내 제품을 무조건 사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뭐뭐충, 뭐뭐팔이 이런 말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돈이 우선이 되는 분들이 라이브 커머스를 시작하기보다는 충분히 돈보다는 일단은 라이브 커머스 시작을 조금 즐기실 수 있는 분들 그리고 인성이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 들어오셔서 막 많이 판매를 하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시면은 다른 분들에게 피해가 가요. 그러면서 뭐뭐충, 뭐뭐팔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니까 그런 분들은 조금 더 라이브 커머스 시장을 인성을 갖추고 나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이게 결국 신뢰가 제일 중요한 것 같네요. 그렇죠. 나를 이제 얼마나 이제 믿게 하고 그리고 이제 믿을 수 있는 제품을 파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라이브 커머스의 매력이고 꽃이죠. 나머지 뭐 상품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대부분 뭐 갖고 오고 이런 것들이니까 차별화가 사실 쉽지 않은데 이 사람의 신뢰도가 얼마나 높냐 이걸 따라 라이브 커머스는 진짜 맞아요. 성과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